택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올 들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어진 귀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찬식을 베풀 때도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은혜로 깊은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자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빌며 그들의 모든 궁휼을 불사르며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난 남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우리가 거기서 갈대왕의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인가지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후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바사의 고레스 왕 온유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조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라.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직접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뭐 자녀차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고래알처럼 창대해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전한 말씀이 구약에 보면 응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시대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보면 언약이죠.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다 오겠다, 구원주가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셨잖아요. 동물들에게는 주시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 시대를 통해서 예, 그것이 기도로 될 수도 있고 뭐 말이죠. 그런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무슨 그 어느 대학인가요? 예, 조사를 했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수도 없는 그런 이 언어들을 이렇게 예, 이렇게 잡는 그런 뭐 주파수가 있다나요? 그런데 그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수 없는 언어들이 떠다닌다고 해요. 지금도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통화 중에도 뭐 그런 수많은 주파수를 통해서 이제 오고 가는데 그런 언어들이 예, 이제 그 뭐 기도를 해놓으면 그 이제 잡히게 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성경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유다 말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다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자 21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황폐케 될 것이다.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듣지 아니했다. 겸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겸손하지 않아서 잡혀가고 그 유다 모든 성전과 그 남녀노소와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21절에 읽었지만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포로에서 이제 70년 지나서 니네들 가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사 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파사가 등장함으로 강대국이 굉장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감동시켜서 보세요. 고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보면 감독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가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23절에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젊었을 때 잘 알지 못하고 막 전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회개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말, 언어라고 하는 거를 그 언어는 그 인격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악인들이나 선인들이나 누구든지 그래서 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도 다 알겠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기도가 뭐예요? 언어가 되지. 전환지, 전파지. 그래서 그 자녀에게 혹은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응답이 되는 거죠. 응해지는 것이. 근데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십수년 세월이 가서 그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이 됐잖아요.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응답이 됐던 것처럼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사후에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조지 물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60년.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다음에 3년인가 지나서 그 친구가 회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걸 그 우리가 조지 물러의 기도에서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래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은 이제 끝났지만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겠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 이루니까. 다 이룬다는 거예요. 다 이룬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들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깊이 있게 각인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축복의 기도를 해두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유다 백성들에게 응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절기를 맞춰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이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